안녕하십니까. 때로는 우리 살아가는 삶의 변방이 많이 바쁘죠. 그래서 많지 않은 시간들, 많지 않은 그런 여유 있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며 또 뭔가 이렇게 의미 있는 일들, 어떤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조용히 자기의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은 쉽지 않은 그런 시절을 살아갑니다. 그런 때 오늘 이렇게 짤막한 시간을 여러분 함께 내셔서 저와 함께 같이 우리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고 살펴보는 귀한 시간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스님도 아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짤막한 인생의 유전에 대한 본질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스님도 아시는 이야기. 즉,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스님과 나누는 대화 속에 불가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부탁드렸을 때, 소개함에 상현 스님이 말씀하셨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바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매우 중요한 한 토막 시간을 나눴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6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 이야기를 우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강도를 만난 사람은 다른 누가 아니고 인생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고난과 다양한 어떤 형편의 사건이나 사고들을 만난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강도를 만난 그 사람, 이야기의 주인공에 나오는 이 사람은 우리 모든 인류를 우선적으로 지칭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과 3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뱀에 속아서 먹는 인류의 첫 조상 하와 그 할머니, 네, 우리들의 할머님이시죠. 그 할머님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옛 뱀꽃 막이라고 하는 뱀이라고 하는 강도를 만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찬탈당하고 오늘날 이렇게 태어나고 살아가고 그 과정에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병들기도 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이런 그 숙명적인 결국은 이 고난스러운 삶의 종말을 맞이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모든 인류가 공통으로 겪어야 되고 우리 모두에게 예외 없이 주어지는 인생의 유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본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다 강도를 만난 그 어떤 사람과 같은 처지요, 어떤 사람과 같은 운명의 사람이라는 걸 돌아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가 강도를 만난 사람인 것이 분명한데, 뭐, 경우에 또는 처지에,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변방에서 또 다른 강도를 만난 보편적인 의미 말고요, 특수하게 본인만이 겪었던 그런 만남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본질과 그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그 기본적인 의미를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눠보면서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여리고로 가는 길에는 강도가 많은 길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면서 우리 모든 인류는 강도 만난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오늘 시간에는 왜 우리는 그런 강도를 만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먼저 보면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인생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란 해발 고도 777m 산지예요. 여리고는 평지에 있는 구릉이었습니다. 내려갔다는 표현이 맞죠?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한 6km, 8km 떨어져 있는 북동방에 있는 조그마한 도성이었습니다. 성경 속에는 종로도성이라고도 얘기하는 귀한 도성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네요. 이게 힌트예요. 여기에 매우 중요한 답이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평강의 도성이에요.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에 평강이 머무는 도성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은 평화와 번영과 행복과 진정한 자유함이 보장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요. 그런데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리고라고 하는 성의 이름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들에게 가져다주는 모양입니다. 왜 그런 모양이 여기에 등장하는가? 제가 모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36절에는 대장군 여호수아가 여리고라고 하는 성을 정복하는 사건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때 여리고라고 하는 성을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머물다가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는데, 그때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첫 번째 대면하여 만난 아주 난공불락의 강력한 이 도전적 도성이 여리고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가 대장군 여호수아의 손에 의해서 정복당할 때, 그리고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마지막 무너뜨리고 정복하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명령을 합니다. 그것은 무슨 명령이냐? 이 여리고 도성을 다시는 중건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 여리고 도성을 다시 증축한다면 그때에 성의 기초를 올 때 장자를 잃어버릴 것이요, 성의 문을 닫을 때에 그 마지막 계좌를 잃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리고라고 하는 성을 지으면, 다시 중건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성이 있었으니까 이 성은 그 과거 어느 시점인가 다시 중건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또 한 번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성이 새로 중건되었다면 대장군 여호수아가 명령했던, 그리고 예언했던 그거와 같은 말씀대로 이 성이 중건될 때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것이죠. 예, 여기 성경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6장 34절에는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에, 여기서 말씀하신 그 시대라고 하는 것은 아합 임금, 이스라엘의 아합 임금의 시대였습니다.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예, 여기 분명합니다. 대장군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다시 짓지 말라고 했지만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다고 나오는 것입니다. 중건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다시 건축하였다는 것,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여리고를 건축할 때에 여호수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예언하고 명령한 것처럼 그 터를 쌓을 때 마다들이 죽고 문을 세울 때에 말자들이 죽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어서 계속해서 저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마다들 아비람을 잃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자들 수급을 잃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 여리고라고 하는 성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 성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성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도성을 떠났습니다. 어디를 향하여? 불순종의 도성을 향하여 떠난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정리하면 답이 분명해지지 않아요? 명쾌하지 않습니까? 여리고로 내려갔다고 하는 말은, 즉 그 길은 불순종의 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강의 도시를 떠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그래서 저주가 임했던, 그래서 거기 사망이 임해 있는 여리고를 향해 내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왜 강도를 만났느냐라고 물어볼 때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답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내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예기치 않았던 인생 여리고길에 내 삶의 길에서 다양한 형편의 강도들이 나를 찾아왔습니까? 아니면 나는 어떤 강도를 지금 만난 것이 분명합니까? 아니면 건강이든 아니면 사업이든 아니면 인간관계든 여러 부분에서 혹시 나는 어떤 정말 처치불명의 이런 강도를 만난 사람인가? 과거에 만난 경험이 있었는가? 아니면 또 이런 문제가 걱정이 되고 두려운 그런 위치에 있는가? 그렇다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강도를 만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품, 인류의 이 모든 근원과 인류의 모든 것들을 시초하신 그 하나님. 과연 하나님이 그 시초인지는 또 다음에 우리 보도록 하겠고요. 그 하나님을 떠났다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름다운 이 행복의 그 이 도를, 이치를, 그 가르침을, 그 교훈을 떠났다면 그것은 필경 여리고로 가는 길에 내가 있었던 것이요, 내가 있는 것이요. 그리고 나는 강도를 만났거나 아니면 지금 만난 형편에 놓여 있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예. 강도. 어차피 여리고로 가는 길엔 강도가 많으니까요. 우리는 또 한번 이 문제를 또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리고로 가는 길은, 즉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가는 길은 성경엔 어떤 길이라고 말했는가? 다양한 길을 설명해 줍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잠언 28장 1절에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악인은, 성경에 악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나오죠. 이 악인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이해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즉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은 잠언 28장 1절에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 그랬어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어떻게 해요? 도망한다. 여러분, 여리고로 가는 길, 하나님을 떠난 그 길은 도망자의 길입니다. 아,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도망자의 길에 서 있습니다.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왜 그런지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낳는 순간부터 영원한 삶을 향해 출발하는데, 낳는 순간부터 생명의 삶을 향유하면서 늘 오래오래 아주 영원한 삶을 향해 출발합니까? 아니면 결국은 그것이 언제든 어린 시절, 어떤 사람은 젊은 청년의 때, 어떤 사람은 노년에, 어떤 사람은 백수를 혹은 넘기기도 하고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그는 사망이라는 문을 향해 가게 돼 있죠. 그래서 인생은 어떤 존재인가? 도망치는 것이죠. 뭘 피해서요? 사망을 피해서요. 병원에 가보세요. 의사가. 보호자 같이 왔습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 아이고, 내가 큰 병에 걸렸나 보다. 그런 걱정이 되죠. 어떤 사람들은 암을 선고받습니다. 석 달, 여섯 달. 그러나 대개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그 기용해진 기한보다는 짧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죽는 일이 무서우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기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왜 밥을 먹어야 합니까? 안 먹으면 죽으니까요. 왜 우리는 옷을 입어야 합니까? 추위 속에서 옷을 입지 않으면 죽으니까요. 왜 우리는 병원을 갑니까? 병이 들면 뭐 하니까요? 죽으니까요. 죽지 않는다면 병이 끝까지 있고 뭐가 무서워요? 죽지 않는다면 암이 뭐가 그리 두렵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도망자입니다. 사망을 피해 도망하는 도망자라는 거죠.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누가 쫓아오지 않아도 도망간다. 그 말, 살아가는 삶의 이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이 목사지만 이게 이 미국에서는 별로 이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많이 없어요. 한국에 있을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많은가 하면 도로 요소 요소마다 스피드건이 있어요. 과속을 단속하는.
근데 별로 목사가 말이죠. 그냥 과속하는 일은 그래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도 모르게 어떤 때는 프리웨이를 달리면서 과속할 때가 있죠. 그런데 스피드건이 나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발이 어디로 가요? 브레이크로 밟아. 아니면 여기에 이 프리웨이에 어떤 배추를 가가 있거나 이 경찰이 서 있으면 과속을 하지 않아도 발이 어디로 가요? 자연스럽게 브레이크로 이 발이 가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사람의 본심 속에 있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젖어 있는 도망자의 근성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길은 도망자의 길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길은 하나님 말씀 이사야 48장 22절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즉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 말은 정말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인생 17길, 하나님을 떠난 길엔 평강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돌프 아히히만이라고 하는 이 600만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의 게스실에서 그렇게 이 정말 못된 짓을 했던 그 사람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도망갔지요. 그가 수십 년 동안 도망쳐서 생활하다 이스라엘의 방첩대에 붙잡혔습니다. 그가 방첩대에 붙잡혔을 때 한 첫 번째 말이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도 피할 길이 없을 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언제든지 단 하루도 내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에요.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이치 속에 나오는 다양한 이야기 속에 아주 고정적으로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도망자의 길이라 사망을 피해 도망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평강이 없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은 인생 유전입니다. 아니, 그것뿐일까요? 아닙니다. 그저 평안이 없고 도망치는 그 여러 가지 그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어요. 무엇인가를 향해 쫓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도망치는 것인데 왜 그럴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에게 또 다른 것들을 제시해 주십니다. 전도서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전도서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5장 10절에, 5장 10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 은으로 만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풍부를 사랑하는 자,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답니다. 애플 그러면 이미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유명한 한 이 인물이 떠오르게 되죠. 스티브 잡스. 그는 마지막 순간에 그가 한 일은, 그가 한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가 정말 많은 부를 소유했습니다. 많은 명예를 가졌습니다. 많은 것들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말은 무엇입니까? 아,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았다? 헛되이 살았다. 그가 가진 돈도, 그가 이뤘던 명예도, 그가 올려놨던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인기도 아니면 영화로움도 그에게는 다 부질없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전도서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 그 풍부함으로도 만족함이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전도서의 또 다른 성경 2장 10절에 보면은 11절까지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무엇이든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나를 즐겁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먹고 마셔라, 부어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않았다, 막지 않았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고 내가 내 마음이 모든 수고를 말이죠, 어떻게 막 기뻐하였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같은 모든 수고로 얻은 분복이라 생각하고 즐거워하고 누리고 마음 먹고 살아가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바람잡으려는 것이요, 헛되고 무익한 것이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지혜자의 말이 굉장히 가져다주는 게 많아요. 어쩌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는 인생의 많은 희로애락을 다 겪고 누리고 경험하고 지금 어쩌면 이제 정말 아무 낙이 없는 그때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이들은
오라 내게 젊음이 있어. 오라 내게 힘이 있어. 오라 내게 아니면 돈이 있어. 오라 난 지식이 있어. 이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려야 되겠어. 내 눈에 좋아하고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도 막지도 않고 금하지도 않을 거야. 그래가면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후에 본즉. 마지막으로 봤더니 어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후에 본즉. 결국은 이것은 바람 잡으려고 하는 그런 수고에 불과했다. 그리고 다 무익하였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나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구도 이 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구도 이런 삶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리고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모든 다양한 삶의 변방과 형편과 환경 속에서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다양한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그 길은 결국은 만족도 없는 길이요.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얻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도망가야 되는 길이요. 그리고 도망치는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은 평강이 없는 길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 잠언 16장 2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그 길은 사망의 길이다. 결국은 사망의 길이라는 한 길을 향하여 우리의 종점된 그 길을 향하여 우리는 가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이 비탄스러운 얘기예요. 절망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길에 그냥 서 계시길 원하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길이,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길이,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가던 어떤 행인의 길에 내가 지금 서 있는데 이 길은 결국은 여리고라는 성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것처럼 사망의 길이라면 내게 피할 길은 있을까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청년 남녀 여러분 남녀노예 여러분들 어르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리고로? 그렇다면 위험합니다. 그 길은 강도가 득실거리는 길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나눈 이유는 오늘 우리가 어디로 가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목표가 아니고요.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길이, 내가 마음을 두고 내가 이 고개를 돌리고 가기를 원하는 이 길이, 필경은 사망의 길이란 사실, 그러니 어쩌자는 것인가, 이렇게 하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의미를 보여주셨으니,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께서 이 일의 의미를 보여주셨으니, 이 일의 결국을 보여주셨으니 그분은 답도 아시는 분이라. 예레미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6장 16절에 답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에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어떠하라 행하라. 너희의 심령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평강을 얻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가를 물어보라. 그러면 그리고 그 길이 어딘지를 알면 그 길을 향하여 걸음을 옮기라. 그리하면 내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말을 스님도 아시는 사마리아 사람 얘기로 다시 바꾸면 내가 지금 가는 길에 서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혹은 예루살렘에 머무는 사람인가 아니면 여리고를 향하여 가거나 여리고에 머무는 사람인가를 살펴보라. 내가 모르겠거든 물어보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서 있는 길은 여리고 길입니다. 여리고 성안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선한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옛적 길, 그 생명의 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로 행하라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그리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평강의 도성인 어디요? 예루살렘.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바꿉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이켜 돌아가라 이 말입니다. 오늘 저는 사랑하신 여러분,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내려놓고 오늘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어딘지를 생각하면서 옛적 길,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하나님 품으로 곧 예루살렘으로 저와 함께 여러분이 함께 돌아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하면 너희의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평안이 없는 그 길에 평강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니 만족이 없던 그 길에 만족이 보장되고요. 신령한 행복과 진정한 자유함이, 무한한 자유함이 여러분에게 보장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음을 옮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음을 옮겨보시기를.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과 인생의 길을 옮기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